기존에 이런 마델, 교수가 먼저 컨텐츠를 배워가지고 전달해, 내가 교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마델, 박사니까 많이 알겠지, 가르쳐주는 이런 마델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학생 주도적, 학생이 중앙에 있어서 학생이 교수의 지도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 옛날에 영국은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게 저런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개별적인 멘토링이지만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매틱 멘토링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사전 학습이 결국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학생들이 기존적으로 들어오면 이런 능력의 차이가, 지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과학 고등학교 내는 벌 수학을 잘하고 뭐 초등학교도 보다 영어를 깨는 애가 있고 한글도 못 깨는 애가, 차이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이거는 이 부족한 거는 학생이 준비해서 들어오라. 물은 셀프입니다 하고 가는. 물은 이제 안 떠먹여준다. 네가 먹고 와라. 물을 떠먹을 수 있으면 그다음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 생각하면 요새 이차 자금 이체하고 다 은행 안 갑니다. 그죠? 내가 하고 말지.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Do it yourself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수준까지는 학생이 그거 하고 와라. 그러면 그 모든 수준이 같아졌을 때 난 그 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이탈수탈수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항상 제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맞춰서 가겠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In class, after class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flipped learning은 pre class, after class로 바꾸겠다. 우리가 강의실에 들어올 때 제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애가 모르니까 강의할 수밖에 없죠. 지식 전달.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숙제로 줍니다. In class, after class로 구성되어 있던 걸 pre-class와 in class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은 이제 네가 해봐라. 지식인에 가서 물어보든지 필요하면. 예. 뭐 아이폰을 찾아보든지 비디오를 보든지 어쨌든 필요한 지식은 네가 배워서 들어오면 교실에 들어오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까지의 교육의 구조는 이런 것이죠. 러닝 옵젝티브가 있는데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배우면 당연히 그걸 하는 거니까. 이건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바디만 주로 하잖아요. 챕터 1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가 강의를 할 수밖에. 그것도 다 못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개념이 이제는 이 과목을 들었다. 이 챕터를 들었다. 얘가 이건 알아야 되겠다.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시간 지나면 10%, 5%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만 집중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분명히 배워야 할 옵젝티브를 설정하고 그거를 얘가 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증명을 해야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떤 설명을 봐야 얘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박스 기사를 보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가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든지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that's fine. 유명한 실험이 칼 와이만이 한 실험입니다. 이 사이언스에 발표되는데요. 267명 굉장히 큰 대형 물리 강의잖아요. 이 강의를 칼 와이만은 아까 flipped learning 즉 그 강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강의를 우리가 늘 이제까지 그 CTL에 하는 거는 강의를 잘하는 거잖아요. 조벽 교수님 모셔가지고 그럼 강의를 잘하십시오. 그런데 칼 와이만이 주장하는 강의 자체가 이벌이기 때문에 강의가 악이기 때문에 강의를 없애버리면 강의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잘하시라 잘하시라 할 필요 없애버리면 되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증명을 했는데요. 이쪽에 제일 그 UBC에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사인돼가지고 267 대형 강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반은 강의 경험이 전혀 없는 포닥을 어사인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마나 게임 하나마나 이쪽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 그레이 에어로 된 거 요게 제일 잘 가르친 교수님이 가르친 반의 평균이고요. 까만 게 포닥이 가르친 반의 평균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좋습니다. 두 개가 확연히 구별되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확연히. 이쪽이 월등히 성적이 좋잖아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다가 말인데 이거는 이쪽은 낮은 쪽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성적이 월등히 플립드 러닝을 해서 월등히 좋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의 월급보다 포닥의 월급이 월등히 싸겠죠. 그죠? 질은 월등히 올라가면서
비용은 월등히 사졌다. 임플리케이션 첫 번째.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이겁니다. 칼 와이만이 이거는 unscientific approach고 이거는 scientific approach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scientific이라는 duplication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황우석 교수가 여기서는 배아 복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뭐 조백 교수님이 잘 가르쳤는데 이건 duplication이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쪽에 포닥은 칼 와이만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duplication이 된다. 누구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엄청난 차이에요. 스타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average, 누구나 average people도 훈련받으면 그런 이런 월등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쪽은 강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칼 와이만의 주장이 강의가 없습니다. 아까 pre-class, in-class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in-class, after-class 전통적인 모델이잖아요. 강의해주고 문제 푸는 자기가 가서 푸는 이거는 미리 읽어야 할 거 셀프 퀴즈 수업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 강의가 없는 모델입니다. 자, 카이스트가 이렇게 한다. 뭐 지난번에 이태우 교수님 와서 다 들어보셨죠? 저희가 하는 거 저희하고 카이스트하고 구분되는 거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구분 근데 들으셨나요? 네. 어떤 점에서 저희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카이스트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네. 우선 카이스트의 방식은 교실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MIT가 하는 TIL이라는 것을 기조로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1억 5천이 투입이 되는데 강의실 하나 만드는데 MIT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1억 5천이 든다. 두 번째, 저렇게 하면 학생 수가 48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200명을 저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 저 테이블 하나하나마다 TA를 다 어사인해야 됩니다. 즉, 돈이 많이 드는, 그리고 학생 수가.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시작해, 우리는 비용이 없는데, 비용을 깎으면서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곤란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267명처럼 교실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방법론만 바꾸는 것입니다. 주로 상위 클래스 과목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상위는 전공 과목 3, 40명 나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200명을 가르쳐야 되는 기초 과목을 대상으로 큰 차이죠.